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챌린지 가족 여러분. 저는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46일째 날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했던 부분 복습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 뱀파이어를 물리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역시 두 단어로 짝이 이루어졌었고, 앞에 동사는 W로 시작했었어요. 기억해 보실까요? 네, ward off a vampire. 네, ward off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리치다. 그래서 ward off. 네,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퀴렐 교수가 교실에만 들어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유를 추측해 보건데 그 마늘이 뱀파이어를 물리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터번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ward off a vampire. 자, 그 다음 요거는 문장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는, 여기서 이제 해리를 가리키는데, 해리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아주 많이 뒤처져 있지는 않았다 할 때, 아주 많이를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썼었어요. 거리를 뜻하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기억해 보실까요? He로 해서, He wasn't miles behind everyone else. 다시 한 번요. He wasn't miles behind everyone else. 네, so miles behind. 그러니까 훨씬 뒤처진 거를 거리로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만큼 뒤처졌지? miles만큼. 그러니까 거리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He wasn't miles behind everyone else. 네. 그 다음, 아주, 정돈되지 않은, 않게 그냥 막 쓴. 네, a very untidy scroll. Scroll은 무슨 뜻하고도 같았죠? Scribble. 네, scribble하고도 같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묘한, 기묘한 그런 뜻이 있었죠. 이게 발음도 중요했거든요. 네, subtle. B가 묵음이어서 subtle 아니고 subtle, subtle science. 자, 그 다음 정교한, 정밀한 예술. 네, exact art, exact art. 네, 거기까지요. 어제 어디서 끝났냐면 스네이프가 처음 그 뭐죠? 수업을 시작하는 부분. 네, 그 출석 확인하는 거 우리 roll call이라고 했었죠. roll call 부르면서 해리포터한테 네, celebrity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potion class에 대한 potions class에 대한 문을 열었어요. 이러이러한 게 수업이다.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As there is there is little foolish. 여기 지금 어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As there is little foolish wand waving here, many of you will hardly believe this is magic. 자, 무슨 말일까요? 뭐뭐이기 때문에 There is little foolish wand waving. 그러니까는 little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and waving은 지팡이를 흔드는 거죠. 네, here는 이 수업이죠. 그러니까 이 수업에 그런 멍청한 지팡이 흔드는 것 같은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재밌어요. 그 자기 그 포션 클래스에 대한 포션스 클래스에 대한 자부심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지팡이 흔드는 것 같은 건 거의 없기 때문에 many of you 많은 다수 많은 너희들이 대부분이 너희들 대부분이 will hardly believe. 거의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This is magic. 그러니까 막 지팡이 흔드는 것만 니네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이 수업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이건 마법이 아니야라고 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리고 I don't expect you will I don't expect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I don't expect you will really understand the beauty of the softly simmering cauldron with its shimmering fumes. 자, 앞에 뒤에 발음을 잘 해야겠죠. Simmering, shimmering. 네, I don't expect. 기대도 안 해. 무슨 기대도 안 하냐면 you will really understand. 그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는 거 기대하진 않는다. 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냐면 the beauty of 그거의 아름다움 예술 이거에 이게 얼마나 정말 정묘하 정밀하고 정교하고 그런 예술인지 the beauty of the softly simmering cauldron simmering 하면은 녹이고 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cauldron 뭐였죠? 가마솥이죠. 이거를 끓이고 뭘로? With its shimmering fumes. Shimmering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fume은 연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마솥을 끓이면 이 안에 막 옛날에 그 마법사들이나 마녀들이 뭘 만들 때 가마솥에다가 뭘 끓이면 막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himmering 반짝거리는 그 연기, 그거를 막
뿜어내면서 이 가마솥을 끓이는, 가마솥을 아주 끓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너네들이 제대로 이해할 거라는 건 기대하지도 않고. 자, 또, 자, 이 지금 여기 보면 콤마로 연결해서 understand the beauty of 뭐뭐뭐. 자, 뭐뭐의 아름다움. 세 가지. Simmering cauldron, the delicate power. 그 다음에 여기요. Bewitching the mind. 콤마 콤마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콤마로 해서 이것들의 아름다움을 너네들이 제대로 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이러는데, 자그 다음에 또 뭐의 아름다움이죠? The delicate power, 아주 그 정교한 힘 of liquids. Liquids는 액체죠. That creep through human veins. Vein 하면은 혈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혈관을 타고 스며드는 그 약물의 그 정교한 힘. 네. 그 약물은 사람 피 혈관을 타고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혈관 전체를 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through가 와야 느낌이 살죠. creep은 이제 슬금슬금슬금 스며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약물 주사 같은 거 맞을 때슥 스며들잖아요. 그쵸?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delicate power of liquids. liquids는 liquid인데 that creep through human veins. 그리고 bewitching the mind. mind는 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을 비위칭 하면은 마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혼란스럽게 탁 바꾸고 정신을 바꿔버리고, ensnaring the senses. ensnare 하면은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감각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약물 뭐왜 우리 화학 테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잘못 사람들한테 되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뷰티. 네. 그러니까는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한 마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의 뷰티. 왜냐면 여기서 뷰티를 너네가 이해할 거라고,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 왜냐면 잘못 생각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의 정말 정수, 진수, 그거의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한 차원 높은 거죠. 이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인데 뷰리라고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해하 그런 거를 기대하진 않은데, I can teach you how to bottle fame, brew glory, even stopper death. 자, 여기 보시면 bottle, brew, stopper. 여기 보시면 이 끓이고 만들고 양조하는 뜻의 단어들, 동사들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fame을 만들고, 근데 이거 보세요. bottle fame, bottle glory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의 다른 동사를 계속 쓴 거죠. 그러니까 fame, 명성을 만들어내고, 또 glory, 영광을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stopper death,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동사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bottle 하면은 우리 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동사로도 여기 지금 쓰였죠. How to bottle, how to brew, how to stopper. If you aren't, 근데 그런데 어떻지만 않다면 as big a bunch of dunderheads as I usually have to teach. 내가 늘상 가르쳐오던 그 사람들만큼 aren't as big a bunch of dunderheads. 훨씬 더 멍청하지만 않다면. 그 다들 그랬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as big a bunch of dunderheads. 훨씬 더큰 바보가 아니라면. dunderhead 하면은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내가 가르쳐오던 애들보다 훨씬 더 바보가 아니라면, 더 멍청이들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는 있다. 지금이 말이죠. Now, more silence followed this little speech. 지금 한 문장인데요. 굉장히 굉장히 영어식으로 깔끔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more silence followed. silence가 주어고 더 고요한 게, 그러니까 더 조용해졌다 이 말인데, this little speech. 더 조용한 그 정막이 따라왔다. this little speech. 이 짧은 이야기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할 때는 이 말이 끝나자 더 고요함이 흘렀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주어를 영어에서 주어를 사일런스로 썼다고 해서 우리말로 주어를 사일런스로 옮겨버리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 된 거죠. 이거는 뭐두 언어의 차이 때문에 할수 없는 부분인데, 영어식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아 영어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는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어로 옮겨버리면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아,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거를 영어식으로 얘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럼 more silence followed. 따라왔다. This little speech. 영어식의 감을 느끼려면 어색하지만 자꾸 직역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번역 수업을, 그러니까 번역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더 어색하지 않게 바꿀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어떻게 하면 영어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어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배울 때는 좀 직역을 자꾸 해보시면 되겠어요. 아, 얘네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말이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영어를 공부하고자 할 때는 번역이 아니라 번역은 한국어를 더 공부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more silence. 원래도 조용했는데 더 조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말에도 어떤 게 있죠? 표정도 그런데 말에도 카리스마가 있죠. More silence followed this little speech. 제가 이 문장이 지금 마음에 들어서 몇 번을 읽네요. Harry and Ron exchanged looks with raised eyebrows. 그러니까 해리하고 론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눈빛을 주고받는 거죠. 눈썹을 실룩거리면서. 이거 기대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뭔가 심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겠죠. Hermione Granger was on the edge of her seat. 자, 이 Hermione는 앉아있는데 의자 이렇게 뒤에 여러분 보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면 등을 기대고 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관심이 생기면 사람이 앞으로 몸이 가거든요. Hermione는 지금 뭐예요? 아주 의욕적인 학생이잖아요. 아주 자기 자리에 끝에 걸쳐 앉아있네요. 네, 언제고 자기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시작하면 하려 하고 이런 자세가 돼 있죠. And looked desperate. 자, 그러니까 desperate 하다는 건 지금 굉장히 어떤 거죠? 절박한 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열망적인 거죠. To start proving. 네, 뭐 하기에 굉장히 열망적이냐면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That she was not underhead. 이 문장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얼른 증명해야지. 이런 자세로 지금 이렇게 등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의자 끝에 걸쳐 앉아 있어요. Hermione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Hermione Granger was on the edge of her seat. 자, 상상을 해보세요. And looked desperate. 어떻게 하면 looked desperate 할까요? 막 표정이 막 빨리 막 하고 싶어 이런 표정이겠죠. To start proving that she wasn't a dunderhead. 굉장히 작가의 하여튼 유머가 그리고 이 재치가 너무너무 뛰어나죠. Potter, said Snape suddenly. 스네이프가 근데 갑자기 포터를 부릅니다. What would I get if I added powdered root of asphodel to an infusion of wormwood? 아, 말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가 듣기 어려운데 이게 우리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해리한테도 어렵습니다. 자, what would I get? 내가 뭘 얻게 되지? If I added, 자, 뭐를 넣으면? Powdered root.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었네요. 그 뿌리를. 아스포델 하면은 아스포델이라는 꽃인데요. 찾아보니까 그 수선화의 일종이라고도 하고요. 과는 뭐 백합과래요. 그러니까 종은 그런데 또 과가 다를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낙원에 피는 그 지지 않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 아스포델.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스포델 to an infusion of 그거를 어디에 섞는다? To an infusion of wormwood. Infusion 하면은 뭔가를 우려낸 물이거든요. Wormwood 하면은 쑥. 네, 그래서 쑥을 우려낸 물에 아스포데를 섞으면, 아스포데 그 뿌리 가루를 섞으면 내가 뭘 얻게 되지? 갑자기 이거 네, 질문을 했어요. 얘한테 그랬더니 Powdered root of what to an infusion of what? 이 부분이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뭐 그 뿌리 가루 그러니까는 뭐를 우려낸 물에 무슨 가루를 넣는다고? 우리도 왜 못 알아들으면 뭐가 어땠다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Powdered root of what to an infusion of what?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해리한테도. Harry glanced at Ron. 뭐라고? 이렇게 론을 쳐다봤는데 그런데 론도 who looked as stumped as he was. 자, looked as stumped as he was는 stumped 했다는 거예요. 그 역시나 만큼이나. 자, stumped는 쩔쩔매는 표정이죠. 뭐야? 뭐라 그랬지? 뭐 그런 표정 있잖아요. 당황해서 어려워서 막 쩔쩔매는 표정 있죠.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Hermione's hand가 손이 had shot into the air. 자, 이것도 여기서 shot 쓴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shot이 과거 동사니까 이게 원래 형은 shoot이에요. Shoot. Shoot은
총을 쏟았는데 샥 쏘아 올리는 거죠. 어디로? 공중으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싹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긴가민가 알든 말든 모르게 이렇게 자신 없게 드는 손이 아니고요. 바로 그냥 로켓처럼 착 쏘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헐마이오니는 지금 어때요? 공부를 다 하고 왔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론하고 해리는 말도 다 못 알아들었어요. I don't know, sir, said Harry. 그래도 솔직하죠? Snape's lips curled into a sneer. Sneer 하면 비웃음이죠. 비웃음으로 입술이 싹 말아 올려졌대요. 하면은 쯧쯧 이런 거예요. 'Fame clearly isn't everything.' 명성이 확실히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명성이 그 명성이 아무것도 아니군 이거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너의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던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거죠. 그 sneer. 그러니까 여긴 최대한 비웃는 말투로 얘기해야 합니다. He ignored Hermione's hand. 그런데 he는 스네이프죠. 스네이프가 헐마이오니가 손을 들었는데 헐마이오니를 시킬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포터한테 묻는 거예요. 그 손을 못 본 척합니다. Let's try again, Potter. Where would you look if I told you to find me a bazaar? 자, bazaar 하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뒤에서 사실 설명이 나와요. 그 bazaar 하면은 우리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잠깐 뒤에서 설명을 해주게 돼 있는데 미리 알고 가자면 위석입니다. 위석. 그러니까 소나 양 등의 장기에 생기는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여기서 이 해리포터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아니라면 참 일부러 알게 되거나 찾아보기 참 힘든 단어죠. 자, 다시 해보자 이러는 거죠. 어디를 찾아봐야 되지? Where would you look? 어디를 볼 거니? 어디를 찾을 거니? If I told you to find me a bazaar. 나한테 비조를 찾아달라고, 내가 비조를 찾아달라고 말한다면 넌 어디를 볼 거니? 그러니까 어디를 찾을 거냐? 이 말이죠. Hermione stretched her hand as high into the air. 이 지금 헤르마이오니의 그 모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아까 shot into the air. Stretched her hand as high into the air as it would go without her leaving her seat. 그런데 as 뭐 하면서 it would go without her leaving her seat. 자, 갈 거다 without her leaving her seat.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지는 지금 않은 채로. Leaving her seat 하는 거는 이걸 남겨두고 가지는 않겠다라는 듯이 아주 아주 높이 정말 근데 그냥 든 게 아니라 스트레치를 하면 여러분도 더 이게 늘어나죠. 이렇게.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진 아직 않았어요. But Harry didn't have the faintest idea. Have the faintest idea 하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no idea, have no idea. Harry didn't have the faintest idea what a bazaar was. 도대체 bazaar 그게 뭔지 전혀 몰랐대요. 헤르마이오니는 저요 지금 하는 거죠. 이 대비되는 상황이 지금 너무 재밌죠. He tried not to look at Malfoy, Crabbe and Goyle. 그리고 이 삼총사 Malfoy, Crabbe, Goyle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who were shaking with laughter. 여러분들 너무 웃기면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웃기면 막 몸이 흔들리죠. 그 포복절도하다, 배를 움켜쥐고 웃다 이 말인데 이걸 그냥 뜻을 외우기보다는 이 단어를 잘 뜯어보면 이해가 돼요. Shaking with laughter. 웃음 때문에 몸이 흔들리는 거. 너무너무 웃긴 거죠. 얘네들은 지금 고소해 죽겠는 거예요. 해리 너 고소하다. 지금 하필이면 슬리데린 애들하고 지금 같이 하는 날에 이런 공격? 네, 공격을 받았네요. I don't know, sir. 모르겠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 장. Thought you wouldn't open a book before coming, eh, Potter? A는, 그렇지? 네, 이런 거고요. Thought, 보니까 보아하니 너 여기 오기 전에 책 한번 열어보지 않았구나, 이거죠. You wouldn't open a book. 네. Harry forced himself to keep looking straight into those cold eyes. 자, forced himself 했다는 건 아주 애를 쓴 거예요. 아주 애를 썼습니다. 굉장히 자기 스스로 뭐 하도록 to keep looking straight. 그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해리도 참 어떻죠?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굉장히 모든 반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타겟이 돼서 선생님의 그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안절부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아주 곧바로 선생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의 조금 기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네, Harry forced himself to keep looking straight. 아주 딱 곧 바라보려고 그 차가운 눈빛을 피하지 않으려고 forced himself. 아주 안간힘을 쓴 거죠.
He had looked through his books. 자, he had 여기 지금 이탈리치로 강조가 됐죠. Look through 하면은 자 through 하면은 여러분 터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관통하는 거 이게 지금 through입니다. His books at the Dursleys. 그러니까 방학 때 잠깐 텀이 있었죠. 여기 올 때까지 그때 동안 보려고 했는데 But did Snape expect him to remember everything? 이 스네이프 교수는 자기가 모든 거를 everything in 1000 magical herbs and fungi 다 됩니다. Fungi, herbs. 허브는 herb 아니 herbs, h 모금이고요. 이 천 개의 마법 약초와 곰팡이 이거 모든 거를 다 이해 기억하기를 expect him, him은 해리죠. 스네이프가 기대해요. 해리한테 to remember 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렇게 외운 거예요. 아, expect는 이런 식으로 뒤를 펼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Expect him to remember. 이걸 알고 있으면 listening, 뭐 reading, speaking도 문제가 없겠죠. 그가 기억하리라고 모든 걸 기억하리라고 기대하는 걸까? 이거죠. Snape was still ignoring Hermione's quivering head. 저요 저요 제가 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걸 지금 안 보고 있어. 안 본 척하고 있어요. Ignore 무시하고 있죠. What is the difference, Potter, between monkshood and wolfsbane? 자, monkshood 하면은 투구꽃 물이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이 투구꽃이라는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죠. And wolfsbane. Wolfsbane 하면은 같은 뜻이에요. 밭꽃, 뭐 투구꽃 이런 건데요. 그냥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이 차이가 뭐지? 이러는 거죠. At this, Hermione stood up. 아, 이 부분에서 Hermione가 드디어 일어섭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말하고 싶어요. Her hand stretching toward the dungeon ceiling. 여기서 엄청 웃지 않으셨나요? 네, 그는 이 천장을 뚫고 갈 것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뭐 그 정도로 팔이 길진 않았겠지만 정말 얼마나 세게 일어나서 세게 들었으면 her hand stretching toward the dungeon ceiling. 그러니까는 지금 Hermione의 손이 어떻게 지금 움직였는지 그 세 번을 계속 연속해서 연달아 보시잖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동작을 이렇게 다르게 재밌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요. 네. 이거를 그 사이사이에 해리의 그 사이 표정 그 사이사이에 지금 계속 끼워 넣었잖아요. 너무 재밌죠. Her hand stretching toward the dungeon ceiling. 좀 시켜주지 그죠. 근데 안, 끝까지 안 시켜요. I don't know. I don't know. Said Harry quietly. Quietly 하게 했네요. I don't know. I think Hermione does though. 그런데 그치만 Hermione는 아는 것 같아요. Why don't you try her? 아, 그러니까 해리가 그리핀도르에 배정된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부분을 보면 헤르마이온이는 아는 것 같은데요. 저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눅 드는 게 별로 없죠. 네, 이 상황이라면 주눅 들고도 지금 남았을 텐데 I don't know. I think Hermione does though. Why don't you try 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압박적인 상황에서? 네. 그래서 약간 그리핀도르의 적합한 인물이라는 정당성을 지금 작가는 계속 부여해주고 있죠. A few people left. 웃었어요. Harry caught Seamus' eye. 네. Seamus의 눈을랑 마주쳤고요. And Seamus winked. 네, 윙크했다. 오, 너 대단한데? 이러는 거죠. Snape, however, was not pleased.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Sit down. He snapped at Hermione. Hermione의 그 저기 천장을 뚫고 갈 정도로 막 뻗었던 그 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Sit down. 앉으래요. 그리고 snapped. 네, 아주 쏘아붙이면서 얘기했어요. For your information, Potter, Asphodel and Wormwood make a sleeping potion so powerful. 자, 아까 Asphodel하고 Wormwood, 쑥이었죠. 그거는 make a sleeping potion, 수면 그 물약을 so powerful, 아주 강하게 만들어준다. So 해서 대시 생략됐죠. It is known as the draught of living death. 살아있는 죽음의 약이라고도 알려져 있지. 이러는 거죠. 너무너무 강력한 수면제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Abizor, 여기 설명이 됩니다. Is a stone. 돌인데요. Taken from the stomach.
그 위에서 나오는 거죠. of a goat. 네. 그 염소의 위에서 나오는 그 돌인데, and it will save you from most potions.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약에서 너를 구해준다. 그러니까 해독 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bizarre. 당연히 작가가 이런 누가 봐도 낯선 단어를 앞에서 던질 때는 조금만 기다리고 읽다 보면 이거에 설명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쓰지 않고서는 독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bizarre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거는 is a stone. 네, 근데 it's taken from the stomach of a goat and it will save you from most potions. 아, 이런 기능이 있는 게 bizarre. As for monkshood and wolfsbane, they're the same plant. 아, 같은 거래요. 네, 그런데 그것이 also goes by 뭘로 가냐면 통하냐면 the name of aconite. aconite도 박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monkshood, wolfsbane, aconite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Well, why aren't you all copying that down? Copy down 하면은 받아 적는 거죠. 너네 모두 이걸 받아 적지 그러니, 네, 받아 적어라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받아 적도록 시켰어요. There was a sudden rummaging for quills and parchment. 그렇죠. 이제 노트를 꺼내는 게 아니라 parchment를 꺼내고 quills. 근데 quill parchment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막 이제 뒤져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조금 이제서야 소란이 생겼겠죠. 소음이. Over the noise, Snape said, 그런 이렇게 막 뒤적뒤적뒤적 이제 자기 뭐 꺼내고 이런 소리 에다가 스네이프가 말을 합니다. An appoint will be taken from Gryffindor House for your check, Potter. 자, 포터 너 때문에 그리핀도르 점수, 내가 빼겠어. 그 점수 모아서 나중에 연말에 그 있잖아요. 점수가 지금 깎이는 거예요. Things didn't improve for the Gryffindors. 그리핀도르 그 기숙사한테 things didn't improve. 뭔가 더 나아지는 게 없었대요. As the potions lesson. continued. 이 물약 수업이 계속되면서 나아지는 게 전혀 없었다. Snape put them all into pairs. 자, put into pairs 하면 put은 놓는 건데요. into는 뭘로 놓냐면 pairs. 짝을 짓도록 했대요. put into pairs. 자, Snape, 그래서 이런 동사구들은 절대 그냥 뜻으로 외우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돼버리죠. 그런데 그냥 이미지로 떠올리면 가장 쉬운 게또 이게 될수 있어요. 놨는데 into pairs. 쌍으로 놓았다. 그러니까 짝 지어주었다. Snape put them all into pairs and set them to mixing up. 자,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섞도록. A simple potion. 자, 간단한 물약을 만들도록 했어요. To cure boils. boil 하면은 종기인데요.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약을 만들도록, 혼합하도록 한번 둘이서 짝짝 끼리 같이 해봐라 이제 시켰어요. He swept around in his long black cloak. 자,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짝짝을 지어서 이렇게 앉아서 막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 실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수님이 이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swept 왜 swept을 썼냐면 그 black cloak 긴 망토를 바닥을 싹싹 쓸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swept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 거니까 around를 당연히. 그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 사이로 싹 다니는데 이 코트로 쓸고 다니는 느낌. 코트가 아니라 그 뭐죠? 망토. 네, 망토로 이렇게 싹싹싹 쓸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swept around. 그 다음에 watching them 뭘 보냐면 그들이 weigh dried nettles and crush snake fangs. 자, 여기서 그들이 뭐 하는 거? weigh and crush 하는 거두 가지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weigh. 자, 무게를 달다. 이게 지금 동사처럼 잘안 느껴질 수 있어요. weight는 몸무게, 명사고요. 그거의 동사가 바로 weigh입니다. 그래서 weigh dried nettles. nettle 하면은 쐐기풀이에요. 쐐기풀을 이렇게 그람을 이제 재겠죠. 얼만큼 그게 있을 거잖아요. and crush 부수는 거죠. snake fangs 하면은 송곳니예요. 그러니까 뱀의 송곳니를 부수고 또 쐐기풀을 이렇게 그람을 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 사이로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표정으로 긴 망토 입고 거의 바닥에 끌릴 듯한 망토를 입고 싹싹 학생들 사이로 다니는 거예요. 네, criticizing. 그런데 그냥 watching them 한게 아니라 자, watching에 걸리는 ing 두 개가 있는데요. watching 하고 criticizing 하고 자, watching 하고 criticizing almost everyone. 모든 애들을 아, 이렇게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포이만 빼고요. 그런데 그를 자 whom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를 말포이만 빼고 그런데 그를 whom 말포이를 he seemed to like
스네이프는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다.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흠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는이 아니라 그를. 그를 목적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말포이는 굉장히, 말포이만 빼고 다른 아이들한테 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포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대요. He was just telling everyone to look at the perfect way Malfoy had stewed his horned slugs. 자, he was just telling, 말하고 있었어요. Everyone한테 to look at, 보라고. Tell everyone to look at 하도록. 어디를 보냐면 the perfect way, 아주 완벽하게 한 거, Malfoy가 한 거. Had stewed, 얼마나 완벽하게 Malfoy가 끓였는지. Stew도 같은 brew 같은 거죠. Stew his horned slugs, 뿔이 달린 달팽이를 얼마나 완벽하게 끓여 스튜드 네 끓였는지 쪘는지 이거를 봐라. 네, 아주 완벽해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clouds of acid green smoke and a loud hissing filled the dungeon. 자,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clouds of acid green smoke, 그 산성의 그 초록 연기 예, 뭉게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And a loud hissing이면은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뭐가 싹 퍼져나오는데 소리가 크게 hissing 소리로 나오면서 fill the dungeon, 거기를 꽉 채웠어요. 무슨 일이냐면 Neville had somehow managed to melt Seamus' cauldron into a twisted blob. 자, 네빌이 어떤 일에선지 managed to melt Seamus의 cauldron, Seamus의 가마솥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twisted blob, 아주 이렇게 납작하게 쫙 뭉그러진 거 있죠, 꼬인 거. 납작한 걸로 만들어버렸, 그렇게 납작하게 찌그러뜨렸어요. And their potion, 그리고 그들의 그 약이 was seeping across the stone floor. 그 바닥이 돌인가 봐요. 그 돌 틈으로 싹 돌 틈을 가로질러서 퍼지는 거예요. Burning holes in people's shoes. 자, burning 태운 거죠. 그 사람들의 신발에 있는 그 구멍들을 막 구멍을 내고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막 태우기, 그 약이 그러니까 퍼지기 시작하니까 밑으로 깔리면서 퍼졌죠. 그러니까 신발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within seconds, 그리고 잠시 후에 the whole class was standing on their stools while Neville, who had been drenched in the potion when the cauldron collapsed. 자, 보면은 whole class, 저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tand on their stools,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그 바닥에 낮게 깔리니까 이걸 피하려고 의자 위로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네빌은, 근데 네빌은 지금 뭐냐면 who had been drenched in the potion, 이 포션을 다 뒤집어 썼네요. 언제? When the cauldron collapsed, 이 가마솥이 넘어질 때, 네,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그래서 drench 하면은 흠뻑 적시는 거예요. 확 다 덮치는 거죠. 이게 넘어질 때 얘한테 확 쏟아진 거예요. 네빌한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가마솥은 시무스의 가마솥이고요. 이걸 뒤집어 쓰게 된 건 네빌인 거예요. 그렇죠? Moaned in pain. Moan 하면은 막 신음하는 거예요. 아파서. In pain. As angry red boils sprang up all over his arms and legs. 어떻게 됐죠? Angry red boil. 아까 보일이 종기라고 했죠. Angry red니까 정말 막 붉게 돋아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레드도 아니고 angry red니까 아주 새빨갛게 그런 종기가 언제냐면 angry red boil이 sprang up 할 때, sprang up, spring 하면은 피어오르는 거거든요. 위로 싹 약간 피어오르는 거죠. arms and legs, 팔과 다리에 싹 이 종기들이 막 돋아나니까 네빌이 아프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Idiot boy, snarled Snape. 교수님이 지금 아주 소리쳤어요. 이 바보 같은 이라고 이러는 거죠. Clearing the spilled potion away. 자, clear the spilled potion. 넘어진 그 약물을 away. 치웠어요. With one wave of his wand. 그 지팡이를 한번 싹 흔드니까 그 쏟아진 약물들이 싹 다 치워졌어요. 아, 뭐 힘들게 뭐 걸레로 와서 닦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법 세계에서는 지팡이 하나로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거를 싹 치우면서 idiot boy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네빌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I suppose you added the porcupine quills before taking the cauldron off the fire. 아마도 그런 것 같구나. You added 뭐를 넣냐면 porcupine. Porcupine 하면은 그 고슴도치?
포저라고 하는데요. 가시가 막 돋아난 동물. Porcupine quills before quill 하면은 고슴도치 가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가시를 넣은 것 같은데 뭐 하기 전에 이 불에서 이제 꺼내기 전에 뭐 take the cauldron off the fire. 네, 거기 불에서 꺼내기 전에 마지막에 가시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찌그러들면 찌그러지면서 거기 안에 가마솥에 있던 그 약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지금요. Neville whimpered as boils started to pop up all over his nose. 자, whimper 하는 거는 훌쩍거리는 거예요. As 언제 boils 그 종기들이 started to pop up. 통 팍팍 터져 나오네요. All over his nose. 코에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Take him up to hospital wing. Hospital wing 하는 거는 그 건물이죠. 병동으로 빨리 데리고 가 이런 거죠. Snape spat at Seamus. 네, spat 했다는 건 뭐 정말로 침을 뱉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화가 나서 탁 내뱉는 그 말이에요. Take him up to the hospital wing 이렇게 말한 거죠. Then he rounded on Harry and Ron, who had been working next to Neville. 그리고 이 불똥이 지금 누구한테 튀냐면 해리한테 튀는데요. Round on 하면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해리하고 론한테. 그런데 걔네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had been working next to Neville. Neville 옆에서 이 실험을 하고 있던 해리하고 론한테 갑자기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You, Potter, why didn't you tell him not to add the quills? 가시를 넣지 말라고 왜 말하지 않았니? 이거죠. Thought. He'd make you look good if he got it wrong. He'd make you look good 이라는 건 you라는 건 포터죠. 너를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했지 if he got it wrong. 그가 뭔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포터가 조금 자기가 모르고 한 그런 모습들 지금 반아이들 앞에서 지금 조금 창피를 당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너가 돋보인다고 생각했지. Did you?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That's another point you've lost for Gryffindor. 지금 네빌이 시무스의 그 콜드런을 찌그러뜨려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불똥이 누구한테 갔냐면 지금 해리한테 갔어요. 너가 왜 말 안 해줬어? 너가 그렇게 제가 잘못하면 네가 돋보인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너 점수 하나 더 잃는다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This was so unfair. 너무 불공평. 지금 너무 이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hat Harry opened his 그래서 자 so unfair 해서 that 어떻게 했다. Harry opened his mouth to argue. 입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but Ron kicked him behind their cauldron. 그 뒤로 그 가마솥 뒤로 안 보이게 론이 탁 찼어요. 그러지 말라고. Don't push it, he muttered. 화나게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Don't push it. I've heard Snape can turn very nasty. Nasty 하다는 건 정말 아주 악랄해지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 스네이프 교수님은 진짜 못해질 수 있대. 그럼 하지 마. 그만해. 그러니까 더 성질을 돋구지 마. 그래서 turn nasty 하면은 막 그 성질이 아주 성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아주 아주 성질이 나빠질 수 있대. 하지 마. 이러는 거죠. 론이 말려줬어요. 지금 부당하다 생각하니까 해리는 바로 또 말하는 스타일이네요. As they climbed the steps. 자 이제 계단을 오르면서 out of the dungeon 지하 이제 계단에서 나오는 거죠. An hour later, 한 시간 후에 Harry's mind was racing. 머리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한 거예요. And his spirits were low. Spirits은 영혼이란 뜻도 있지만 기분이란 뜻도 있거든요. 기분이 low, 아주 기분이 안 좋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대요. 네. He'd lost 2 points. 그렇죠. 두 번 포인트를 지금 두 개나 잃었어요. For Gryffindor in his very first week. 그런데 그것도 아주 첫 주에. 첫 주부터 지금 점수를 두 개나 잃은 거예요. Why did Snape hate him so much? 왜 이렇게 스네이프 교수는 네, 그를 싫어하는 것일까? 이러고 끝났어요. 네. 이 이유는 당연히 밝혀질 텐데 바로 밝혀지진 않겠죠. 뭔가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갈 텐데요. 뭐 스네이프가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테고 당연히 뭔가 입체적인 인물일 테니까 또 이유들이 또 그에
해당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그 물약학, 마법 물약 수업 어떠셨나요? 우리 오늘 처음 들어본 그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거하고 이거는 수면제고 뭐 이런 거야. 수면약이고 이런 것들. 오늘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여기 이제 이 아이들도 처음 듣는 그런 생소한 단어라는 설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게 읽으셨길 바라고, 내일 이 챕터 8, Potions Master 이 챕터가 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